있고 추석 밥상은 정치 가십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물가가 너무 뛰어서 밥상 차리기 힘들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슈가 되겠지. 오래간만에 팬데믹 때문에 못 만났다가 만나게 됐는데, 물가가 너무 뛰어가지고, 제대로 상 차리기도 막 무서울 정도니까, 기름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여행 가는 것도 그렇고, 뭐든지가 지금 사람들이 힘들 때인데, 지금 지지율은 많이 떨어졌지만, 거의 반은 윤석열을 지지했고, 반이 이재명을 지지했으니까, 반반 나뉘었다는 거는 우리가 알잖아? 만나러 가서도 정치 이야기는 진짜 조심해서 꺼내야 될 이야기지. 추석 밥상에 정치 이야기를 올리느냐. 정치하고 직접은 아니더라도, 역시 정치지만, 그냥 여자들 이야기, 법카하고 김건희 보석이나 조작 이야기, 조작 인생 이야기, 그런 거나 꺼낼까. 그것도 윤석열 지지자들도 김건희를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니까 윤석열을 위해서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많거든.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올 거고, 김건희는 하나도 안 하고도 너무나 뻔하게 다 드러났는데, 그래서 국민도 다 아는 건데도 안 하고 수사를. 근데 김혜경은 그렇게 많이, 진짜 조국 때보다 더 많이 하고 그 얼마라고. 그 사람이 그 법화를 직접 손에 들고 쓴 적도 없는데, 그럴 정도니까, 국민들은 이제 알 때가 됐지. 그런 정도가 밥상에 오르고, 그 다음에, 뭐한 가지가 지금 머리에 스치는 것이, 왜 추석 전에 이재명을 기소를 했는가? 기소를 알렸잖아? 그러면은, 그게 왜 지금인가? 하루 전에 선거법 뭐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 그러면 아무튼 두 가지 다, 김혜경이나 이재명 건이나 다 지금 저렇게 바짝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무혐의로 갈수 있는 것도 아주 꽉 쥐고서 더큰 문제로 만들려고 지금 저러는 이유는 거래 조건이 필요한 거지. 내가 보기엔. 윤석열 쪽에서 영수회담을 하든, 당대표랑 누구랑 이렇게 뭐 합쳐가지고 같이 만나든, 추석 후에 만나자, 그런다면, 그때에 서로 딜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이만큼은 양보할 테니까 니네는 이만큼 양보해라. 내가 안 그러면은 우리 갈 때까지 가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제 어떤 딜이, 암묵적으로 딜이 이루어지는 거야. 만나서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그냥 터트려 놓고, 그 다음에 서로 눈치를 보면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건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똑같이 선거법 위반으로 가면, 민주당에서 이게 그렇게 돼도 돈을 다 물어내라 하는 것처럼 국힘당도 물어내야 된다. 어차피 나중에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서는 똑같은 상황을 서로 만나는 건데, 그렇게 서로 당도, 김당도, 민주당도 다 죽어야 하겠느냐. 아니면 어떤 그 합의점을 찾겠지. 그래서 이게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이거든. 양쪽에 서로 걸어가며. 그래서 그런 거래에 누가 더큰 카드를 쥐느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안 보여?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영수회담이라는 게 본래 양쪽에 우두머리끼리 만나가지고 비밀리에, 우리가 어디는 어느 선까지는 이렇게 서로 지키고, 어떤 거는 덮어주고, 어떤 거는 기획적으로 이렇게 써먹고, 이런 거를 의논하는 거거든. 그 정부가 가기 위해서는, 그게 안 되면 대통령이 계속해서 못 가. 자기가 불안해서. 그거는 본래 대통령이 그거를 제안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야당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거꾸로 되는 거지. 자기가 협치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먼저 제안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이. 근데 이거를 이재명이 여러 번을 했는데도 지금 저렇게 주저하는 거는 아직 자기네가 그게 큰 카드를 못 쥐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밀릴까 봐 저러는 거고. 근데 왜 저러는가 지금 보면 진짜 이재명이 무서운 거야.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세력이 자기 지지율은 한없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갑자기 너무나 치닫고 올라오잖아. 만약에 그런 기세로 몰아붙이면 탄핵도 될 것이고 아주 겁나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철저히 준비를 하는 중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났을 때에 누가 더큰 카드를 내밀고 그 딜을 하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다 서로서로 기소를 다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다 걸어놓는 거지. 고발하고 고소하고. 이게 이제 남발을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해봐. 그거는 김건희의 호위무사들이 되는 검찰이 있고, 호위병이 될수 있는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는데 그게 전체는 아니다라는 거. 그거는 전체는 정확하지 못해.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홀릴 수는 없어. 아무리 날고 뛰는 재주가 있어도 한두 명, 자기가 중요한 사람 한두 명을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고 해서 좌지우지 할수 있다 해가지고 전체 저 말단까지 다 자기 말을 들을 거라고 착각하는 건, 그거는 나중에 큰 실패를 가져오게 될 거야. 그런 것에서 일은 무너져. 일은 틀어지는 거지. 누구를 믿고 하는 거, 누가 받쳐줄 거라 하고 하는 거는 안 돼.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은 국민들의 지지야. 국민들이 어떻게 밀어주느냐. 국민들의 여론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 그 검찰 다 지금은 김건희가 살아있는 권력 중에 권력이니까 김건희를 위해서 뭘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잖아? 그러면 가장 바로 옆에 있는 호위병이 김재규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믿고 있는 거야. 자기를 내가 그랬잖아, 맨날. 경호원 중에서 나온다고. 그 사람들이 해칠 사람은 뭐든지 그러는 거야. 자기네들도 알 거지. 어디에서나 그런 스파이가 있고, 다른 얼굴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런 척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요번에 겁이 더럽 나가지고 50명이나 잘랐대잖아. 그 중에 누가 있을까 봐. 자기네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자기네 거다 정보 흘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러는 거지. 그렇게 자르고 믿는 사람 넣었다 해도 그거를 다 파악 못해, 사람은. 그런데 의심을 벌써 품기 시작한다면 그 조직은 금이 갔다.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서로서로. 나 언제 잘리지? 저들 잘리는 거 보니까 이거 겁나는데? 이거 완전히 그 앞에서 아부하는 사람들, 척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민중이 어디로 가는가? 절대로 안 되겠다. 그 사람들 눈치 빠르거든. 어느 쪽으로 기운다? 그러면은 탁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 경찰, 검찰이다. 그 사람들 의리 없다니까? 누가 실세를 잡느냐가 그것만이 그들은 실세를 잡은 사람의 종복이야.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윤석열의 그 기운이 떨어지는 걸 보지. 그러면 국힘당이 저렇게 정신없이 흔들리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으면 다들 도망갈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들이받을 준비하고 있어. 그런 거는 걱정할 거 없어. 당장 조금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의 몸과 마음을 바쳐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호위할 사람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애국심을 불태우는 그런 것도 없잖아. 그쪽 당은. 김건희가 그래?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국지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지. 그런 근본이 없잖아, 거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돼. 진짜 어떤 탄압이 있어가지고, 외부의 탄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라가 막 위태로운데, 그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훌륭한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은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잖아. 한몫하게 해줄게, 한 자리 줄게. 그런 거, 그거는 완전히 사기 집단인데, 그건 모르겠어,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거는 일장춘몽으로 끝나는 세력 앞에서는 지금은 눈치를 보고 있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는 척해도 다가 아니라는 거 알거든. 해주는 척도 하고 하는 척도 하는 거야. 해주는 척이라는 건 뭐냐?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는 척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척은 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다 하는 거 아니거든. 그들은 타오르는 권위의식 그런 것도 없이 지금은 아우 저 여자 때문에 귀찮아 죽겠네 이런 게더 많을 거야.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돼 그건.